안녕하세요. 오늘은 끈이나 단을 뜨실 때 보통 짧은뜨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짧은뜨기만 하게 되면 좀 빳빳하고 좀 딱딱한 느낌이 있죠. 근데 오늘 이 시간에 배우게 되는 이 기법은 좀 부드러우면서 유연하고 또 톤이 조금은 약간은 특별해 보이는 뒷면을 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나올 건데요. 이거는 지금 사슬 하나가 들어가졌을 뿐이에요. 짧은뜨기를 뜨시는데 사이사이에 사슬 하나가 들어가주면 이렇게 변화가 있어요. 네, 이렇게. 사슬 하나 뜨시고, 짧은뜨기 하나 뜨시고, 사슬 하나 뜨시고, 짧은뜨기 하나. 이렇게 사슬 하나만 들어가셨을 뿐인데, 이렇게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보통 가방이나 옷 같은 데 단으로 많이 사용하거든요. 단 뜨실 때. 이 기법을 활용하실 때가 많으실 거예요.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냥 짧은뜨기만 하셨을 때보다 훨씬 이쁘죠. 이게 지금 안쪽인데도 안쪽이 더 예쁘죠. 단을 뜨실 거예요. 단을 뜨실 때 저희는 보통 단을 뜨실 때 짧은뜨기로만 뜨시잖아요. 자, 여기서 저희는 짧은뜨기 사이사이에 사슬 하나를 넣을 거예요. 자, 이거는 코를 만들기. 자, 첫코 만들고 여기서 사슬을 하나 넣어주시는 거예요. 자, 사슬을 하나 넣어주시고 사슬이 들어갔으니까 하나 건너뛰어서 다음 코에서 짧은뜨기. 자, 이렇게 뜨시면 뜨기도 쉽고 다또 놓고 나면 보세요. 네, 이렇게. 그래서 요런모로 좋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슬 하나의 기적일 수도 있어요. 네. 자, 보시면 사슬 하나 뜨고 하나 건너뛰어서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 하나 건너뛰고 짧은뜨기 하나. 자, 이렇게. 먼저 연결을 해 놓으시고 연결을 하시고 그대로 똑같이 뜨시면 돼요. 실이 좀 사슬 하나 뜨시고 여기서는 칸이니까 매 칸마다 뜨시면 되겠죠. 사슬 하나 칸에 놓고 한번 짧은뜨기. 사슬 하나 짧은뜨기 하나. 네, 이렇게 여기까지 왔고요. 여기서 사슬 한 번, 또 짧은뜨기 한번 하시고, 이렇게 짧은뜨기로만 단을 뜨실 때는 이 연결 부분이 없이 연결 부분을 무시하고 그냥 뜨시면 좋아요. 그래야 단이 매끄럽게, 자, 이렇게. 그래서 연결 부분을 없애고 바로 연 뜨시기. 자, 이렇게. 네, 이렇게. 이번부터는 그냥 매번 뜨시면 돼요. 떠주시면 돼요. 사슬 하나 뜨시고 짧은뜨기 하나.
이렇게 하시면 뜨기도 편하면서 또 넣으면 또 이쁘고 또 사슬 하나가 들어감으로써 패턴이 돼요. 여기서 사슬 부분을 뜨실 때는 똑같이 한코 건너뛰고 한 번씩 짧은뜨기로 뜨시면 돼요. 하나 건너뛰고 다음 코에서 하나 뜨고 또 하나 건너뛰고 다음 코에서 짧은 두개 코에서 짧은 두 개. 자, 이렇게 뜨셔야 되니까 여기서 이 끈이 꼬여 있으면 절대로 안 되겠죠. 네, 꼬여 있으면 이 라인이 안 이뻐요. 여기 밑에 있는 이게 끈 옆선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포인트로 한 바퀴 더 뜨긴 할 건데 그래도 안 꼬여 있는 게더 예쁘겠죠. 마무리를 하실 거예요. 자, 여기서 빼뜨기를 한번 해주시고, 빼뜨기를 한번 해주시고, 사슬 하나 올리시고, 그 자리에서 한번 짧은뜨기 떠주시고, 이렇게 매 칸마다 빼뜨기로 또 주실 거예요. 포인트 마무리. 여기서 포인트는 실을 당겨 주지 말고 바늘에 실을 맡기기. 보시면 실을 당겨주시면 안 돼요. 당기는 대로 빨아 나와줘야 돼요. 그렇게 울지 않겠죠. 이렇게 한 바퀴 다쭉 뜨실 거고요. 이렇게 마무리를 마지막까지 와서 이렇게 마무리 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고 돌려서 빼주시면 되고요.